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그래서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텅깅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. 간단합니다. 우리가 텅깅, 저도요, 텅깅을 막 엄청 잘하지 못합니다. 텅깅을 정말 잘하려면 그나마 내가 텅깅이라는 것을 좀 더 빨리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우리가 그냥 혀만 투투투투투투 하는 것이 텅깅인가?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가 텅깅을 깨끗하게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텅깅을 하면서 호흡을 쓰는 겁니다. 우리가 혀만 그냥 두고 텅깅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. 근데 호흡을 쓰시면 하면서 조금 더 아까보다는 깔끔하게 할 수가 있죠. 텅깅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텅깅과 호흡을 같이 사용한다면 훨씬 더 이쁜 텅깅이 나에게 올 수가 있는 거죠. 텅깅이라는 기술을 사실 뭐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. 또 텅깅이라는 거를 정말 잘하고 싶다는 욕구가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색소폰을 1년, 2년, 3년 이렇게 더 할수록 텅깅 정말 잘하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이 텅깅이라는 것은요. 제가 연습을 해보니까 텅깅만, 혀만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텅깅이 빨라지려면 호흡도 잘 써야 하고요.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. 텅깅이 빨라지려면 호흡도 정말 잘 써야 되고 그리고 텅깅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려면 또 호흡을 잘 써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색소폰에서는 호흡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좀 아시고요. 여러분들께서 텅깅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흡과 텅깅을 같이 너무 길게 막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짧게는 투 하는데 내가 호흡도 같이 후 하고 넣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텅깅을 할 수 있다.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오늘 강의 주제였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.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